생생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어제 삼성은 기아에 10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최채영의 투구가 주요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두 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박계범을 비롯해 5타점의 러프 등 타선도 도와주면서 기나긴 5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경기 영상 정리했습니다. 지난 경기 무실점의 최채흥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기아의 마운드는 터너가 책임집니다.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자군단 러프와 이원석이 연속으로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가볍게 두 점을 따냈습니다. 2회 말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때려낸 박계범에 이어 3회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러프의 두점 홈런까지 삼성이 5점 크게 앞서갑니다. 한편 선발 전향 이래 최고의 투구를 선보이고 있는 최채흥. 이닝당 평균 약 12개의 공으로 6회까지 기아의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6회 말 기아의 마운드가 바뀌자마자 박계범이 또 하나의 벼락 같은 솔로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6회에 석점을 추가하면서 격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7회 기아가 간신히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8회에 3타자 연속 적시타를 때려낸 삼성이 4득점 빅이닝을 만들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2-2.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최채흥과 데뷔 첫 멀티 홈런의 박계범을 비롯해 투타의 균형이 돋보였던 어제 경기. 5연패 늪에서 벗어난 삼성은 오늘 대전에서 한화와 대결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